기아 자동차는 6일 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 팔렉스포 존이버 팔렉스포에서 열린 2018 제네바 국제 모터쇼 더 88세 존이버 인터내셔널 모터쇼 이하 제네바 모터쇼에서 신형 시드 시드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이와 함께 옵티마 국내명 K5 스포츠 외관 상품성 개선 모델 및 리오 국내명 프라이드 GT라인 모델도 첫 선을 보였다. 마이클 콜 기아 자동차 유럽법인 KME 부사장은 신형 시드를 비롯해 오늘 소개하는 차종들은 기아 자동차의 지속 성장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차종들이라면서 이를 통해 기아 자동차는 올해 유럽 시장에서 50만 대 이상을 판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유럽현 디자인의 유럽 전략형 차량 신형 시드. 신형 시드는 디자인부터 상품성까지 유럽 소비자들을 겨냥해 탄생한 유럽 전략형 모델로 이날 5도 해치백 모델 및 스포츠 웨건 모델이 함께 공개됐다. 시드는 2006년 기아 자동차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28만 대 이상이 판매되며 기아 자동차 유럽 판매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차종이다. 2018년 1월 누적 기준 신형 시드는 보다 역동적이고 감각적인 디자인, 혁신적인 신기술 적용을 통해 강화된 안전 및 편의 사양 등 이전 모델보다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 특히 3세대 모델 출시를 기점으로 차명이 기존 시드에서 시드로 변경되었는데 이를 통해 유럽현 디자인을 갖춘 유럽 시장을 위한 차 커뮤니티 오브 유럽 위드 유럽현 디자인라는 입지를 강화하고자 했다. 신형 시드는 5도 해치백 모델이 전장 4310mm, 전폭 1800mm 플러스 20mm, 전고 1447mm에서 23mm, 휠베이스 2650mm, 스포츠 웨건 모델이 전장 4600mm 플러스 95mm, 전폭 1800mm 플러스 20mm, 전고 1465mm에서 20mm, 휠베이스 2.6. 괄호하는 기존 모델 대비 증감. 신형 시드의 디자인은 이전 모델에 비해 전고는 낮추고 전폭은 넓히면서 리어 오버행을 늘려 보다 날렵하면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갖췄으며 이와 함께 전체적으로 곡선보다는 직선적인 요소를 많이 부여해 날렵하면서도 역동적인 느낌을 강조했. 또한 전면부에는 기존보다 커진 타이거 노즈 그릴과 낮게 위치한 에어 인테이크 그릴 등을, 후면부는 신규 LED 주간주행 등과 리어 스포일러를 적용하는 등 신형 시드만의 차별화 요소를 더했다. 인간공학적 설계가 돋보이는 신형 시드의 실내는 수평형 레이아웃을 적용해 매끄럽고 슬림한 느낌을 부여했으며 곳곳에 정교한 소프트 터치 마감 소재를 적용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렸다. 이와 함께 대시보드 상부에는 플로팅 타입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오디오 또는 내비게이션을, 하부에는 오디오, 공조 제어 등을 위한 버튼을 배치해 편의성을 높였으며 센터 콘솔은 운전석 쪽으로 살짝 기울여 운전자의 조작을 용이하게 했다. 4L TGDI 엔진 및 1.6L 디젤 엔진에서는 7단 DCT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7단 DCT에서는 운전자의 주행 패턴이나 도로 환경에 따라 노멀 또는 스포츠 스포트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드라이브 모드 선택 기능을 적용해 운전의 재미를 높였다. 신형 시드는 첨단 기술을 대거 적용해 탑승자 안전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신형 시드는 차량이 차로 중앙을 유지하며 주행하도록 도와주는 차로 유지 보조 LFA, 레인 팔로잉 어시스트, LFA 기능을 유럽에서 판매 중인 기아 자동차 중 최초로 적용해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운전자 주의 경고도 차로 이탈 방지 보조 LKA, 하이빔 보조 HBA, 후측방 충돌 경고 BCW, 후방 교차 충돌 경고 RCCW, 전방 충돌 방지 보조 FCA 등의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ADAS 기능을 대거 적용해 전방위적인 안전성을 확보했다. 신형 시드는 5도 해치백 모델이 395L, 스포츠 웨건 모델이 625L로 동급 최고 수준의 화물 적재 공간을 확보했다.
VDA 기준 특히 스포츠 웨건 모델의 경우에는 스마트키를 소지한 채 일정 시간 동안 테일게이트 주변에 머무는 경우 자동으로 열리는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를 적용, 운전자가 많은 짐을 들고 있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짐을 적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신형 시드는 히티드 윈드실드, 히티드 시트, 일렬 통풍 시트, 무선 충전 기능 등 탑승자를 위한 다양한 편의 사양을 갖췄다. 신형 시드는 5도 해치백 모델이 올해 2분기 말부터 유럽 전역에서 판매를 시작하며 스포츠 웨건 모델은 4분기 중에 출시될 예정이다.